4강 플레이오프 티켓을 따기 위해 단 1승만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1승이 너무나 간절하고 힘든 상명대학교와 13승 1패 리그 최고를 달리고 있습니다만 우승을 위해서 남은 경기 모두 승리합니다. 최강팀 원정 고려대학교의 맞대결 천안 상명대학교 체육관에서 지금부터 중계드리겠습니다. 고려대학교입니다. 4번 가드 김낙현, 7번 가드 김윤, 그리고 9번 가드 최성원, 10번 가드 김성민, 11번 센터 김한솔, 14번 포워드 정강호 선수가 명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심판으로서 활약을 했던 그런 그 심판이기 때문에요. 미스 코리아 아마 좀 적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이 되네요. 네. 리바운드 상명대학교예요. 네. 자, 김성민이 던져봅니다. 다시 한번 석점 들어갑니다. 자, 양 팀 모두 자, 첫 번 계속되는 고려대 공격. 박준영 인사이드. 아, 좋아요. 레이업 성공. 박준영 올려놨습니다. 아, 이게 들어갔다 나오네요. 본인 직접 리바운드요. 뛰어들어오는 김윤. 바스켓 카운트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득점 인정 반칙이 김윤에게 네. 주어졌고요. 10점 정도는 한 뭐 2, 3분 안에도 따라갈 수 있는 네. 그런 능력들이 있기 때문에요. 자, 정강호가 1대1 본인이 직접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생명대 다시 공격 기회를 잡았습니다. 남영길 본인이 직접 던집니다. 들어갔어요. 남영길 석점. 자, 본인의 장기인 외곽. 심판 휘슬을 불기 전까지는 확실하게 해결해야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박준영 1대1 올려놨습니다. 12대8 다시 넉점차 석점을 계속 시도하는 상명대 이번에도 꽂힙니다. 자, 정강호가 또 다소 처질 수 있는 팀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모습을 계속 보여줍니다. 자, 인사이드 들어가지 않았고요. 디펜스 리바운드 상명대학교 2대1 본인 직접 레이업 김성민. 첫 번째 역전을 이끌어내는 상명대학교의 공격이었어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공격 성공합니다. 박정현 패기가 느껴지는 그런 경기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김성민 자, 인사이드 실로 들어갔고요. 좋아요. 레이업 성공. 곽정훈 김진욱이 잡아냈군요. 자, 열렸어요. 전정환 아, 또 들어가지 않네요. 하지만 리바운드 레이업 성공. 아, 상명대 오늘 리바운드 투지. 정진욱의 리바운드에 의한 득점이 또 아, 슈팅 미스예요. 하지만 이번에도 미스. 김윤 놓쳤습니다. 리바운드 상명대학교 트랜지션이 상당히 빨리 이루어지고 있고요. 정광훈 레이업 득점 터지지 않습니다. 다시 전성환 또 던집니다. 석점 들어가네요. 아, 지금 정강호 분위기 완전히 탔습니다 지금. 자, 그만큼 또 고려대학교도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얘기겠죠. 네. 석점 시도 들어가네요. 김윤. 자, 이 쿼터 시작됐습니다. 네, 저런 찬스에서는 자신 있게 슈팅을 시도하는 게 또 바람직합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슛 득점 장태빈. 전현우 좁아요 지금. 하지만 본인 직접 던집니다. 깨끗하고 정확합니다. 좋은 신장에 좋은 패스. 패스 하지만 놓치는 정강호. 자, 김낙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좋고요. 레이업 성공합니다. 자, 김낙현과 박준영의 정확도가 좀 아쉬운 상명대학교의 공격이었어요. 네. 자, 이번에 가로채기 정강호 성공합니다. 정강호 직접 들어가면서 레이업 성공. 자, 빠른 시간 안에 이 득점을 또 필요한 상명대인데요. 레이업 바스켓 카운트입니다. 자, 남영길이 석점 던집니다. 깨끗하게 들어갑니다. 아, 처음으로서 상대의 수비를 흐트려 놓는 남영길의 상명대는 좀 올려야 되겠어요, 분위기를. 자, 지금 박정현이 또 포스터 공략을 하는데요. 자, 인사이드 위력이 있습니다. 자, 고려대학교 계속 인사이드 파고듭니다. 박정현 위력적입니다. 자, 전성환 다시 외곽으로 또 올라갑니다. 들어갔어요. 남영길 연속 석점 슛. 추정이 역할을 해주면 더 성장할 가능성이 크잖아요. 앞으로의 미래가 밝다고 볼 수 있겠죠. 김낙현의 석점이 터집니다. 김낙현 자, 인사이드로 자, 박준영 들어옵니다. 박준영 올려놨습니다. 가볍게 득점. 3쿼터가 시작됐습니다. 고려대학교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을 하겠습니다. 아, 좋은 패스예요. 아, 이거는 작전이죠. 그리고 전현우의 마무리. 오른쪽으로 연결. 최성원이 돌파를 하고요. 최성원 그리고 완벽한 패스를 만들어줍니다. 공격의 활로를 못 찾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없어요. 샷클락 3초, 2초 올려놨습니다. 남영길 득점. 들어가지 않네요. 툭 쳤는데요. 루즈볼. 따르는 남영길 외곽 정강호 와이드 오픈. 꽂히네요. 자, 상명대학교가 다시 득점에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지금 열심히 뛰어주고 있기 때문에. 자, 안쪽. 자, 찬스예요. 정강호 이번에는 들어가지 않네요. 자, 이런 경기 상명대 입장에서 승패를 떠나서 상당히 자신감이 업될 수 있는 좋은 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 치르고 난 이후에 지금 전현우 선수죠. 정확하네요. 자, 고려대 수비가 좀 더 강력해졌습니다.
자, 좀 파고들면서 점프 두 점 성공하네요. 빠르게 박준영, 자 혼자 갈 수 있죠. 하지만 블락샷. 아, 정경호. 좋아 보입니다. 리그 최고의 공격력 고려대학교를 잘 막고 있는데요. 석점 들어가네요. 두 점인가요? 아, 지금은 금을 밟은 것 같은데요. 드리고 있는데 또 다시 아 이번에 블락샷. 아, 지금도 정경호의 블락샷이에요. 자, 그런 역할들. 아, 백도아요. 이거를 놓치네요. 리바운드 상명대학교 빠르게 자, 나갑니다. 숫자가 많아요. 석공 곽정훈 볼을 직접 레이업. 이번엔 블록슛. 리바운드 김낙현. 고려대학교 다시 한번 석공 기회. 전현우 와이드 오픈 석점 들어가지 않고 리바운드 잡아서 박준영이 마무리합니다. 아, 박준영 선수 풋백 득점으로써. 자, 고려대학교 빠르게 가죠. 남은 시간 이제 9초 8초. 이번에 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뒤에 박준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준영 선수가 저런 부분들을 칭찬해 줄 부분인데요. 아, 네. 아, 지금 뭐 장거리 슛을 시도했지만. 네. 자, 김성민이 올라갑니다. 짧아요. 하지만 이게 패스가 됐고요. 슛 성공. 정광원 선수에 대한 평가 많이 성장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보면 어떻습니까? 아, 이걸 또 넣어주네요. 또 최성원의 득점이죠. 네. 자, 김성민 돌파. 김성민 올려놨는데요. 들어가지 않았어요. 다시 리바운드. 정광원 슛 성공. 아쉬운 탄성이 나오는 상명대학교. 자, 이번에 넘어졌습니다만 공 끝까지 살려내면서 득점. 아, 지금 최성원 선수가 돌파 과정에 있어서 네. 턴오버가 발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비하인드 백패스로서 자, 골 밑에 연결이 되면 그런 득점 형태가 나왔네요. 아, 경기 종반으로 가면서 상명대학교 선수들의 그 슈팅 퍼센테이지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외곽 오픈 찬스 꽂힙니다. 석점. 마지막 쫓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 텐데요. 자, 전성원 드라이빙 뚫었습니다만 마지막을 막아내는 고려대학교 선수들에게 여유가 조금 생겼습니다. 자, 최성원 돌파 외곽으로 박정현의 중거리 깨끗하게 들어갑니다. 정강호 외곽으로 다시 정진욱 오른쪽 연결됐습니다. 김상민 인사이드 점프 두 점 성공. 자, 작전 다시 리바운드. 자, 또 흘렸는데요. 공을 끝까지 살려내면서 왼쪽 남영길 깨끗하게 들어갑니다. 아, 남영길의 석점시 조금 더 일찍 터져줬으면. 네. 자, 끝까지 또 전면 강압 수비를 또 해줍니다. 자, 빠고들면서 레이업. 최성원이죠. 네. 이대로 시간을 보낼 것 같은 고려대입니다. 자, 이제 경기 끝났습니다. 2017 남녀 대학농구리그 상명대학교와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와 상명대학교의 맞대결 76대 61 고려대학교의 승리로 오늘 경기가 막을 내렸습니다.